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요. 마지막 세트까지 왔는데 정말 보시는 분들도 긴장되겠지만 아, 두 선수는 끝나면 진이 빠지겠는데요. 그렇죠. 체중이 좀 줄어듭니다. 이런 경기 하면. 근데 뭐 당구 경기하는데 체중이 줄어들까 이런데 바둑도 치열한 승부를 펼치면 체중이 줄어든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나 네.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 또. 소모가 엄청난 거죠. 올스롱 피아니 선수의 258 포메이션은 전부 세번다 얇게 빠져나가죠. 두 번을 얇게 맞고 한 번을 아예 맞추질 못했어요. 1세트와 거의 흡사한 그런 다음 배치로 연결됐고요. 용현지 선수가 여기서 다시 힘을 한번 끌어낼 수 있을런지 봐야 되겠죠. 용현지 선수의 첫 공격. 야, 1세트와 득점도 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먼저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 두께마저도 거의 같은 두께 맞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이제 용인지 선수가 이겼고, 두 번째 승부처 3세트였죠? 그때는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겼는데, 이제 뭐, 끝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죠. 네. 용현지 선수의 타임아웃. 이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과제에 누가 더 온전히 집중을 할수 있느냐. 네, 그런 싸움이 되겠죠? 공을 먼저 맞추고 나가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건 회전을 안 주고 파란 공을 향해서 원뱅크 쉐퍼샷을 구사할 수도 있는 배치인데 얇은 두께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너무 길게 도망갔죠. 결국 뭐 오늘 258 포메이션은 다섯 번의 시도를 두 선수가 했는데 아무도 맞춰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또 너무 어렵고요. 근데 258 포메이션이 나오면 경기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은 출발이 좋질 않잖아요. 그렇죠. 얇게 쳐서 노란 공과의 재충돌을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얇게 쳤는데. 감안합니다, 이걸. 네. 득점 성공 1대1. 여기서 얇지 않으면 노란 공하고 충돌이 나거든요. 근데 얇은 두께에서 결국 내 공을 다시 짧게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술이 필요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역돌리기. 두께로. 와, 이거 너무 밀어놨나요? 이렇게 두껍게 놨는데 내 공이 짧게 빠졌다. 이거는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타격입니다, 이거는. 너무 잘 밀어놨어요. 지금은 넉넉히 한 35에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 30, 한2 정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스롱피아비 선수도 득점이 될줄 알았을 그렇죠. 텐데요. 이 방법이라면 뭐 빠질 때가, 아, 이게 돌긴 돌아요? 아, 돌긴 돌아도 너무 급하게 돌았어요, 지금. 한점한 점이 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두 선수 뭐 사투를 벌이고 있네요. 지금 오늘 경기 내내 지금 이한 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용인지 선수는 오히려 한세 번째 포인트 한 30까지 충분히 돌려놓을 공인데, 예, 그러질 못했고요. 되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죠. 이야, 와. 이건 진짜 수준 높은 스킬이 나왔는데 들어가질 않았어요. 어우, 스롱피아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하네요.
지금은 당점의 높이가 높아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스핀볼 각으로 지금 쓰리쿠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당점의 높이가 미세하게 낮았다. 네, 들어갔다라면 아주 기막힌 해법을 보여줄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좋은 시도를 했던 스롱피아비 선수고요. 용현지 선수가 뱅크샷. 네, 단장장 파란공 왼쪽을 노려라. 길어 보이는데. 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네요. 이제 PBA, LPBA 지금 5시즌 차잖아요. 네. 이번 이제 마지막 투어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무대에서 경기를 잘하고 싶고 그러면 선수들은 지금 에너지 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경기 시간도 길고요. 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득점 하나 만들어내면서 2대1. 다음 공 어렵게 섰죠. 지금 왼쪽으로 좁은 옆돌리기도 있지만 이럴 때는 지금 좁은 옆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당구대를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코스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선수들이 60번째 이닝을 소화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거의 2시간 반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란 공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파란 공이 그 빠져나갈 때는 노란 공 뒤로 장단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두께 아주 중요하죠. 네. 빼냈는데 내 공이 웬일입니까? 근데 지금 파란 공을 저렇게 빼내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죠. 파란 공은 정말 잘 빼냈는데, 흰 공이 진행되질 않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배치에서 초일류 선수들이 이렇게 일목적을 빼내면서 네. 내 공에 또 컨트롤까지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파란 공 정말 잘 뺐네요. 네, 그러니까 스롱피아비 선수 지금 반만 해결한 그런 모습이죠. 네. 얇게. 와, 이거 너무 얇게 맞았는데요? 참,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지금 용현지 선수도 1이닝을 제외하고 득점이 나오질 않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보고 있다가 이거 이 짧게 빠져나가는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생각했는데, 원투가 너무 깊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왼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오른쪽은 좀 모호한 배치인데, 그래도 결은 오른쪽이라고 봐야죠. 빠른 스트로크라면 뒤돌리기도 가능한 그런 배치이기도 합니다. 결대로 일단 갖고. 네. 왼쪽으로 뒤돌리기를 꺾기에는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거죠. 네. 아, 참, 이 마지막 세트까지 왔는데요. 5세트도 정말 힘드네요. 네. 150분이 경과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정말 긴데 보통은 이 150분이 5세트를 다 끝내도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단장장. 너무 얇죠? 자, 두 선수 모두 5이닝은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스코어 2대1 상황에서 6이닝을 가는데 이제 마지막 세트니까 좀 선수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내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많이 고갈된 상태. 그 상태에서, 야, 지금
두 뱅크를 노리는 것 같은데. 원투의 노란 공이 맞아야죠? 맞았어요. 아, 야, 네. 여기서 해냅니다. 뱅크샷. 아, 이 뱅크샷 성공하면서 석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대단한 공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아, 정말 이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는 담비 같은 이 뱅크샷 네. 득점일 텐데요. 자, 쓰리뱅크냐? 뭐, 노란 공 왼쪽으로 비껴칠 수는 있지만, 쓰리뱅크 좋죠, 지금은. 다시 한번. 일단 노란 공의 왼쪽만 맞으면 확률이 올라가죠. 아, 하필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왼쪽을 맞은 이후에 빠질 수 있는 몇개안 되는 모양 중에 하나로 빠졌어요. 와, 정말 이것도 네, 이건 뭐 불운이죠. 불운이 그렇죠. 네, 이게 스롬피아비 선수는 자신이 샷을 잘한 건 알고 있죠. 아, 그리고 용현지 선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단장으로. 오른쪽이 맞아야 되는데요? 맞췄어요. 와. 그리고 열렸습니다, 길이. 뱅크샷은 똑같이 하나씩 두 뱅크. 더, 여기지 선수 난이도 더 높은 그런 뱅크샷을 성공시켰죠? 네. 아, 두 선수가 6이닝에 나란히 이렇게 뱅크샷을 또 네.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그대로 또 똑같이 연결되는 장면도 똑같아요, 지금. 네. 아, 정말 이두 선수 힘들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각각 2득점씩 네, 잘 가고 성공했습니다. 있는데 조그만 틈 사이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틈만 있으면 네. 빠져나갑니다. 아, 이럴 때 쓰리냐, 포쿠션이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은 이런 틈으로 빠져나가는 건 일단 빠져나가는 건 좋다 하지만 결정은 됐어야 된다. 대충 뭐둘 중에 하나 아무나 맞아라 이런 설계로 샷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길게 5 쿠션이죠.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와, 충돌까지 한번 났는데 다음 공 쉽지 않게 쓰는데요. 자, 이제 경기 시각이 자정을 넘겼고요. 네. 지금 파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장점은 상단에서 회전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끌었다 놓는 스핀볼. 상단에서 조절로 들어갔어요. 굿샷이네요. 아, 네. 네. 5대 아, 3. 공이 보입니다. 네. 아, 6대 3. 한 점을 더 올렸고요. 네, 쓰리뱅크로 지금 갈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뱅크샷 기회. 네. 정말 또 멋진 뱅크샷. 여기서 또 완벽한 쓰리뱅크가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매치 포인트예요. 지금 뭐 공이 먼저 맞던, 쿠션이 먼저 맞던 이제 들어가는 공이었고,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장장단, 옆돌리기 응용 코스가 있죠. 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야, 부족합니다. 아,
왼쪽에 좀 회전을 좀더 썼어야 되는데, 네. 네, 그걸 간파하지를 못했죠. 자, 이제 8대 3. 그리고 용현지 선수의 7이닝 네. 공격인데요. 용인 선수 지금 3뱅크가 들어가면 기회 있죠? 네. 뱅크샷. 와, 참 도전구나. 우와. 3뱅크가 너무 아쉽게 빠집니다. 네. 아니, 파란 공만 비껴가는 듯하게 네. 공이 진행됐어요. 적과 하나만 네. 맞춰냈습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뒤돌리긴 너무 어려운 코스고 앞돌리길 길게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각도는 잡았어요. 아, 너무 기네요. 너무 길줄 알았는데 지금 파란 공이 막지 않았더라면 모를 뻔했죠. 네. 아, 들어갔겠네요, 충분하게. 네, 완벽한 공략은 됐었는데, 네. 파란 공이, 네,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용현지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아, 용인주 선수의 공이 힘이 떨어졌습니다. 자, 용현지 선수 6이닝에서 뱅크샷 이후에 7이닝과 8이닝. 네, 그 득점 내지 못하네요. 3뱅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을 그렇죠. 사이에 두고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빠지면서 네. 정말 이 4세트 용현지 선수가 힘겹게 따냈잖아요. 그리고 5세트까지 왔는데. 짧은 뒤돌리기가 있죠, 지금은. 앞돌리기 길게도 있지만 아, 조금 더 짧게 컨트롤이 되질 않았고, 네. 용현지 선수에게 제대로 된 공이 한번, 네, 옵니다. 네. 이건 이번에 뭐, 또 천금 같은 기회라고 볼수 있죠. 용현주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앞돌리기를 두고, 뒤돌리기 짧게 꺾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일단 빗나갔고, 너무나 좋은 공. 네, 일단 좋죠. 괜찮아요. 옆돌리기. 자, 다음 공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 네. 네, 차라리 이렇게 생긴 게 낫습니다. 용현주 선수 입장에서는 뱅크샷으로 네, 공략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목적구가 이렇게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목적구는 좀 힘껏 맞춰야 돼요. 아, 앞돌리기 대회전을 노릴 셈이에요, 지금. 되돌리기 3뱅크가 흰공 쪽에 있는데, 그 길을 보지를 않았어요. 네. 앞돌리기. 아, 공이 벌써 중간에 힘이 뚝 떨어졌습니다. 공을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좋습니다. 네. 용현재 선수가 이 연속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10이닝 공격. 파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가 있다. 하지만 파란 공이 내기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하면서 점수를 만들어내야죠.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길게 나오기 힘들죠. 아하. 오! 자, 정말 네. 길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5세트까지 갔고 스롱피아비 선수가 중계